파멸 직전의 아토마 프라임 행성.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아니라 인피지터에게 선택받은 불순분자들만이 이제 행성 파멸을 막을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워해머 4만 다크타이드. 오늘은 다크타이드의 배경 설정, 주적인 모에비안 식스스 연대와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에 도움이 될 일부 적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봅시다. 게임의 배경 시간대. 먼저 워해머 4만 다크타이드의 시간대는 대균열 시점입니다. 프라이마크, 인도미투스 성전 언급 등을 통해 가장 최근 시간대임을 알 수 있죠. 이 시대에 거대 워프균열, 일명 대균열이 은하계를 반으로 갈랐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인류령 행성들에서는 밤하늘 위로 대균열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다크타이드 인게임 내에서도 구현되어 로빈 모닝스타 함선 내부 바깥으로 대균열을 일부 볼 수 있죠. 아토마 프라임. 은하계 인류 제국령 어딘가에 모에비안 영토가 있습니다. 이 우주 지역은 수기에 귀중한 제국령 행성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 지역의 핵심 수도 행성이 바로 아토마 프라임입니다. 모에비안 영토의 군주 마그레이브가 지배하는 하이브 행성이지요. 모에비안 영토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지역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변방 일대에서 우주의 공포들이 이 지역 행성들을 노린다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국 당국은 이 위험을 철저히 기밀로 감추며 대중에게 숨겼고 덕분에 영토의 대다수 시민들은 이 위협을 그저 다크타이드라고만 알았죠. 적 위협은 중대했기에 지역 함락을 염려한 인류 제국 측은 아토마 프라임을 주징병 모집소로 하여 수개의 밀리타룸 연대들을 창설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모에비안 연대들로 이들은 지역 변방의 야만 행성들 일대에서 끔찍한 인류의 적들에 맞서 오랜 기간 길고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모에비안 연대. 아토마 프라임에서 징발된 병사들은 전장에 던져질 때까지도 진실에 무지했고 전장에서 끔찍한 공포들과 싸우며 무자비하게 소모되면서 적들의 실체를 깨달았죠. 인류제국과 행성 권력층들이 주입한 프로파간다와 현실의 모순, 적들의 끔찍한 본질과 공포 속의 일부 밀리타룸 군대들은 결국 망가졌고 결국 굴복하여 다크타이드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배신자들이 바로 모에비안 식스스 연대인 것입니다. 아토마 행성에 붕괴 카오스 컬트가 퍼뜨린 좀비 역병이 퍼지자 모에비안 식스스 연대는 행성 수호라는 핑계로 모성에 복귀하였습니다. 그들은 변방전쟁에서 활약한 베테랑 밀리터룸 부대이기 때문에 모두의 환영 아래 아토마 프라임의 수도도시 테르티움으로 복귀했지만 행성에 도착한 그들은 충성파들을 향해 총을 돌리며 군색을 드러냈고 이제 붕괴 컬트와 함께 행성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목표는 복수가 아니니 그들이 원하는 건 거짓을 일삼는 제국 대신 자신들의 진정한 구원자 다크타이드의 진리를 모두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복수호크. 붕괴 컬트의 진정한 목표 섬기는 신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확실한 건 너블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흉측한 너글게 좀비류적들인 폭스워커가 적들 대다수를 차지하죠. 이들은 순수한 물량으로 적들을 압도하는 총알받이 괴물들입니다. 폭스워커는 대균열 이후 새로 나타난 초자연적 역병의 희생자로 그중 너글의 좀비 역병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좀비 역병은 너울의 배신자 마린 군단 데스가드가 주로 사용하는 전염병으로 감염자를 끔찍한 고통 속에 죽은 후 인간 보기에 굶주린 살아있는 시체로 만들죠. 개인열 이후 좀비 역병은 여러 초자연적 변종 바이러스들로 편이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걸어다니는 역병 병원치입니다. 이 역병의 희생자들은 산채로 육신이 부패하고 신체 기능이 저하되다가 결국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직후 신체가 비틀려 강제로 미소짓는 시체가 되어 다시 걷게 되는데 좀비 역병보다 더 끔찍한 건 생전의 의식과 지성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끝나지 않는 무한한 고통 속에서 강제로 미소를 지으며 산자들의 살덩어리를 찾아 절뚝거리며 걸어다닙니다. 심지어 시체 상태에서도 너그레 초자연적 변이는 계속해서 일어나 축수, 불 등의 기이한 신체 변이로 악마와 같은 외형이 되어버리며 그 비통한 울음소리는 듣는 것만으로도 심약한 자들의 영혼을 오염시키기에 가장 신성한 요새와 도시조차도 폭스워커 역병이 금방 퍼지기 마련이죠. 이들은 데스가드 군단을 비롯한 너글게 세력들이 고기방패로 주로 사용합니다. 물량, 내구성은 물론 조잡한 무기까지 사용 가능해서 역병 좀비 상위 호환이죠. 여담으로 다크타이드 속 폭스워커는 상당히 순하게 표현된 편입니다. 원작 워해머 4만의 폭스워커 실제 외형은 아주 개 너그레 짐승. 너그레 짐승은 부패의 신 너그레 짐승형 악마로 끔찍한 역병에 찌들고 구더기로 가득한 썩어가는 몸뚱아리를 지닌 혐오스런 존재들입니다. 더욱 끔찍한 점은 이들이 활기차고 친화적인 성격이라는 것으로 따라서 역병에 찌든 몸뚱아리로 새 친구들 찾아 전장을 마구 뛰어다니지요. 그러다가 새 친구를 발견하면 부식성 웅덩이를 만들며 쫓아가며 총을 마구 난사하며 도망치려는 희생자들과 즐거운 술래잡기를 즐기는데 이 악마에게 잡힌 희생자들은 역겨운 바이러스와 오염물에 쌓여 순식간에 격렬하고 끔찍한 부패성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껴안아준 새 친구의 육신이 부패 속에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면 이들은 지루함을 느끼고 슬퍼하다가 녹아버린 희생자 스프를 맛있게 먹죠.